다음 소식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이제 감귤의 계절입니다. 네. 요즘 수확이 한창인데 이제 네. 해마다 1등 감귤을 좀 뽑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올해도 나왔습니다. 네, 2020 아. 제주 감귤박람회 감귤품평회에서 대상 수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바로 귀농 11년차의 송두옥 농가입니다. 그렇군요. 본래 제주가 고향이셨는데 울산 지역에서 사시다가 이제 퇴직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감귤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시행착오를 좀 여러 번 겪은 뒤에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제주대 마이스터 과정 그리고 농업기술원 교육 과정을 밟으면서 차근차근 그렇군요.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이번 수상의 영광을 좀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1등 감귤에 선정된다는 게 쉽지 그럼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키우셨는지 좀 궁금을 해서 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감귤 품평회에서 대상의 영광을 아는 송두옥 농가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네네. 지금 어디고 감귤 밭에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오늘 사정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왔다가 전화받게 됐습니다. 아, 서울에 계시군요. 그러시군요. 예. 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고, 우리 저 선생님네 귤은 어떤 점 때문에 1등이 된 겁니까? 그 품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신다면.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귤은 타이팩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또 채비차를 이용해서 농약을 적게 치고 네.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대상의 영광을 안게 됐는데요. 네네. 저희들은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귀농한 지 11년 차인데 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마이스터 대학 다니고 기술센터에 지원을 받으면서 책대로 오. 그냥 따라 했습니다. 일반 관행의 주위 사람들 말을 안 듣고 네네. 예, 기술센터에 시키는 대로 책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똑같이 책대로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우리 제주 사람들 양 이게 저 잘 안 합니다. 맞아요. 그 저 이런 기술센터나 이런 데 네. 어떤 지도를 받기도 하지만 자기 어떤 그 노하우나. 기술에 또 주변 얘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우리 저 선생님의 감귤은 당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예. 예, 저희들 타이백 평균 13브릭스 이상에서 17브릭스 나옵니다. 이야, 13에서 17브릭스요? 망감류가 아닌데도 이렇게 당도가 높게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와, 이게 13에서 17브릭스는 어떤 맛일까요? 이거 표현이 좀 가능할까요? 아, 이거 먹으면 거의 다 죽죽 마신 게. 아, 죽죽. 전문 용어로 죽죽 마신 게. 예. 그만큼 달고 맛있다는 거죠. 아, 예. 사실 요즘 감귤 사람이 전부 다 어렵다고 하고 또 포기하는 분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감귤 산업이 힘든 상황인데 우리 감귤 농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대기업에 근무한 아들까지 내려오라 그래서 지금 감귤 산업 그 종사에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하고 좀 배우면서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힘내십시오. 네, 네. 아유,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뭐 올해 제주 감귤 박람회 감귤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송두옥 농가의 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제주의 모든 감귤 농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제주의 감귤 산업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그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들이 네.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